네, 이번 순서는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애종담 카운슬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레프텍,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느 정도시고요? 물타기해 갖고 9,500입니다. 아, 평균 매수가가 9,500원이세요? 예. 네, 그럼 물타기 하셨으면은 비중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몇 퍼센트세요? 거의 한70% 육박합니다. 70% 예, 그 5월 되시고요. 달에 5월 한 10일쯤에 그 상한가 두번 가고 그때부터 회사가 좋다 해갖고 네. 계속 무선 충전하고 이래고 실적도 좋다 해갖고 하다 보니까 비싸게 좀 샀다가 이제 계속 사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아, 그 상한가 두번 나왔을 때 파셨으면은 아니요, 상한가 두번 나오고 그 다음 아, 날그 샀습니다. 이후에 사신 거예요? 예, 네. 만원 넘어갔고. 아, 근데 오히려 그 다음에는 상한가를 한 번도 못 갔네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갖고 상한가 두번 가고 회사 계속 좋다고 네. 증권회사 직원이 추천하길래 샀다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근데 회사가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계속 물타기를 해갖고 이제 9,500 만들어놨습니다. 네. 정말 만 원까지도 넘었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기관은 계속해서 좀 사고 있거든요. 또 무선 충전기 얘기가 또다시 나오니까 정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데요. 네, 신경 대표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회사가 실적도 계속 좋아진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1분기 실적보다 2분기가 더 좋고, 3분기가 IT 최고 피크라는데, 그리고 갤럭시 노트 2가 또 나온다 이래갖고, 아래프텍은 계속 간다고 이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5월 달에 좀 만원 넘어가 샀다가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8천 뭐 얼만데, 걱정은 안 하는데, 과연 얼마까지 갈까? 저는 한 2만 원 보고 있거든요. 아,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상황을 한번 좀 봐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그 아래프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D&B 안테나와 관련된 부분, 이쪽이 갤럭시 S3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실적은 아주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점진적으로 실적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무선 충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근래에 와서 기관들 쪽에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돼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몇 거래일 동안에 보면은 아주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아니지만, 기관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한 가지 지금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거의 다온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박스 하단 부위는 8,000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0,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바닥이거든요.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뭐 기대하시는 대로 좀 위쪽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움직여 나갔던 부분들을 보면 바닥권에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2,600원에서부터 지금 만원 있는 데까지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려서요. 근데 이제 회사 내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를 설정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한세달 정도 거의 가까이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 너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비중 중에 일정 부분은
만 원까지 올라가준다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돌파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다시 설정을 해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목표가 만 원, 만 원 돌파하게 되면 한 12,0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비중 많고 또 이렇게 비중까지 늘리셨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매수가 이상의 목표가를 잡아주셨어요. 네, 만 원만 넘는다면 또 12,000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고 하시니까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신경 대표님, 이 종목 공매도도 또 많아요? 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확인을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제가 내일 시청자 게시판에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공매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끝까지 상담 잘 해주셨네요. 내일 저희 대박 90분 카페에 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저희 카페 게시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